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휴마시스. 근데 그런 거 아시죠? 휴마시스 같은 거는 오늘 같은 날 사야 돼요. 뭐 무료방 좀 사실 분 있다 그러면 손절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휴마시스 이런 것도 사도 되지. 2800 지금 60원이니까. 휴마시스 올라가죠? 이거는 뭐 이때쯤 되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뭐 회사의 가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좋을 수가 없는 거 다들 다 아실 거고. 회사의 가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뭐이 정도 왔으면은 누구라도 생각하겠죠? 한번 정도는 올라갈 거라. 항상 보시면 이거 지지저항 때를 갖다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뒤로 많이 돌려보고 잡으시는 게 좋아요. 뭐 지난주에 5개월 내 무료 종목으로 이거 매수하셨던 분들, 이건 사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2950원이나 뭐 요때쯤에 그냥 파시면은 한 3% 정도 수익 나오니까 정리하세요. 지난주에 이거 보고 사셨던 분들은 뭐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이미 관련이 되어 있던 기업 협진. 협진이고 거래 재개되고 나서 상당히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이걸 보니까 아, 이건 이미 관련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 차트 뒤쪽에 보시면은 아, 어떤 식으로 이제 갈지 시나리오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협진 오늘 11% 오르면서 1603원으로 마무리가 지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555억 원인 요런 그룹. 자, 매출을 보시면은 뭐 2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거의 뭐한 20배 이상 올랐고, 한 25배 정도 올랐네요. 그죠? 당기순이익도 점차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지만 여기는 조금 나빠졌어요. 여기 뭐 이유는 뭐 있겠죠. 부채 비율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당좌 비율이나 유보율은 그래도 한계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BPS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줄었죠. 이거 자산 가치가 매년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어쨌든 마지막 연에 이렇게 50억의 매출을 냈는데 1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분기를 내면서, 아, 회사가 정상화되고 있나 보다. 부채 비율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료죠. 자, 협진.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뭐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다. 이래서 27일부터 주권 거래, 매매 거래가 재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화장품 원료 사업을 영위를 했으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찾았다. 그래서 2021년 6월 협진기계를 인수를 했고 8월에 흡수합병을 했다. 회사는 사명을 ACT에서 협진으로 변경을 하고 육가공 설비 및 HMR 이런 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보면 좋죠. 화장품 사업 자체가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K뷰티가 있었는데 K뷰티에서 많은 인력들이 유출이 되면서 이게 중국의 기술력을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 자체가 이제 중소업체는 의미가 없다. 한국콜마나 뭐 이런 뭐 코스모스 뭐 이런 데는 뭐 괜찮겠죠. 그런데 이런 데 외에는 의미가 없었는데,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HMR 이뭐 홈밀키트 시작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뭐 식품 쪽으로 넘어갔다라면은, 아, 앞으로 이 부분에는 그래도 화장품보다는 경쟁력이 좀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실제로 그러면서 매출액도 별도 기준으로 162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89% 증가를 하고 기간 영업이익도 13억 정도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소규모 회사니까 이 정도라도 올라간 건 잘한 겁니다. 그죠? 롯데제과와 66억 규모의 뭐 식품 제조용 기계장치 공급 계약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깐깐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기술력 정도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협진은 3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금융화품 310억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 환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제로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자, 식품 가공 기계의 산업 특성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수집 뭐 저장 가공 뭐 우리가 뻔히 아는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뻔한 아는 내용들이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레토르트도 있고 해동 텀블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품용 관련해서 이제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식품 제조용 기계 장치를 그래도 일정하게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게 보여요. 뭐 100억대 이상을 갖다가 매년 받으면서 이런 납기를 1년 정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100억의 매출액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서 원가 절감을 얼마나 하거나 이런 쪽으로 모든 게 단기 수익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9기 유동자산을 봤더니 아까랑 다르게 그래도 조금 많이 줄었어요. 현금은 24억 정도고 단기 금융상품이 160억. 그다음에 공정가치 뭐 특정 금융자산이 138억 이렇게 돼가지고 합치면 거의 300억 조금 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장 주식으로 어떤 걸 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까지만 봤을 때는 아, 협진이라는 회사는 나쁘지 않고 좋구나, 뭐 회사 자체가 변함이 없이 가겠다라고 해서 아,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딱 보니까 여기 CITEC가 나와요. CITEC가 최대주주 CITEC. CITEC 아시죠? 얘기 들어도 아시는 분들,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 제가 그 세력지도에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뒤에 넘어가서 보면은 임원들이 어쨌든 간에 전부 다 CITEC에 있는 출신들이, 임원들이 대부분 여기를 갖다가 그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보컴퓨터 대표이사, 그 다음 뭐 한글컴퓨터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실제로는 육가공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다? 현실적으로 잠깐 이 혁진기계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했고, 이 혁진기계라는 곳이 아까 보셨던 육가공 기계에 대해서 특화돼 있었던 그런 회사였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이사들이 여기에 다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향후에는 이게 다른 회사로 쓸수 있겠다. 우회상장처럼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CITEC 한번 넘어서 가보면, 오늘은 마이너스 6.89% 나왔고, 시가총액 822억 원. 관계사에 비해가지고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매출액도 보시면 이렇게 나지만, 차라리 적자폭을 가고 있다. 협진이 오히려 더 엄청나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여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BPS 요거 보시면은, 뭐, 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뭐, 도서 자동 관리야, 장비 렌탈, 경영 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IT나 방송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의 사업치고는 상당히 퍼지게, 모노발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CITEC는 이렇게 방모직물과 소모직물류의 제조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것도 우회상장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 어디 IT나 무슨 뭐 도서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판매하는 프로피아를 흡수합병을 했었다. 그죠? 여기서 삼영홀딩스가 CITEC로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갖다 자주 바꾸는 회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CITEC 보시면은 리더스 기술 투자라 2017년부터 들어와 있었죠. 그럼 2017년부터 이 회사는 사명을 바꾸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전부 다 여기에 있었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주요 주주 SN텍 그리고 이하경의 헌터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하경이란 분이 자주 나와요. AT 세미콘과 리더스 기술 투자 부분에 보면은, 자, AT 세미콘의 과거 EM3, EM 플러스,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 나오는 EM 플러스, 그 다음에 금량, EM 플러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클로이 블루 조합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기는 KH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금감원 공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AT 세미콘 김영준 대표. AT 세미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금 있는 WI. 그러니까 어반리튬. 어반리튬과 원래는 같은 회사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하여튼 뭐, 같은 회사였어요. 과거 영상 보시면 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T 세미콘의 얼음 걸리는 EM3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탈리온이라는 법인이 2,100억 원의 규모를 조달하겠다는 뭐 했을 때 대량 지분 보유를 신고를 했다. 근데 이 탈리온에 있는 사람이 이하경 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하경이란 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CITEC랑 뭐 이런 거 저런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대규모 시세를 차악을 받은 한번 정도 해봤었던, 그래 한 번이 아니죠. 리더스 기술 투자까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의 이런 쪽으로 해봤던 사람들, 리더스 에셋 홀딩스 역시도 이런 식으로 EN3 세력이 했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리더스 기술 투자가, 제가 최근에는 그 나도메이스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메이스 이전에 EN3였을 때이 EN3가 리더스 기술 투자를 이미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력 지도의 지분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더욱 관계가 끈끈하다는 증빙이 될수 있는 이런 내용들 여기서부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AT 세미콘에 보면은 여기 이항영 씨가 나와요. 여기 최근에도 23년 1월 31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 매도 및 주요 계약 체결을 해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 그러면 AT 세미콘이랑 뭐 거기 CITEC랑 이하경 씨가 이름만 같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뭐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셔서, 여기 보시면 72년 9월 27일생 서초구 내곡동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그죠? CITEC, 그죠? 서초구 내곡동 72년 9월 27일. 같은 인간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같은 인물이다.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요것들이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SN텍이 아까 그 김대영 씨라는 분의 또 지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SN텍을 이렇게 쳐보면 EQ셀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CI테크에 나오는 SN텍이랑 이 EQ셀이랑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김대영 씨라는 이름으로 따로 하고 있는 그 회사가 따로 있는 거고, EQ셀은 아마 이것 때문에 이름이 섞일까봐 EQ셀로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EQ셀이 최근에 있었던 이화전기, 그 다음에 EID, 이트론, 이들 3인방을 통해 가지고 2차전지 부분에 엄청나게 매출이 오른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흔들었던 그 회사죠. 여기 밑에 GE라는 곳이 하나 있고, GE라는 곳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KIT라고 구미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인해 가지고 이슈로 반짝 떴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협진도 충분히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 EQ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에 있는 그 CI테크의 EQ셀과는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죠. 리더스 기술 투자 이렇게 뭐 EM 플러스 여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고, 지금 EM 리더스 기술 투자가 어디랑 연관이 되어 있죠? 여기에 카나리오 바이오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AT 세미콘도 그렇고. 그럼 이 거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끼리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친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기업을 갖다가 주고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지분 관계, 거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2차전지 관련돼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파란 색깔이 원래는 없었거든요. 노란색과 파란 색깔이.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파란색들 진행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되는 모습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들이 늘어나면서 한계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지도 종목들이 있는 것들은 웬만하시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잠깐 홍보를 드리자면 4월 인베스트 그 가디언즈 인베스트 수익 현황은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오늘도 보니까 가디언즈 클럽 거기서도 이제 수익 종목이 이제 올라와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의 흐름만 조금 더 좋아진다면 개별 종목들은 포트폴리오 운영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5,000명 기념 이벤트로 50% DC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퇴하지 않으신다면 월 평생 10만 원 이벤트로 가는 거고,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진행해 놓으시면은 무조건 투자 수익 가져가시는 거예요. 일정 인원 충족 시 조기 종료하니까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디언즈 멤버십 누적 수익 현황 지금 6개월 동안 진행된 거 17종목 170% 이상, 적어도 한 200%는 수익 이상이 났습니다. 한 종목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물론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200%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종목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2차전지 관련되지 않았으면은 오른 종목이 없었고,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운영은 항상 옳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기 아닌 투자를 진행하고 싶으신 고액 자산가 분들은 VIP 클럽 요거 문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VIP 클럽 문의 한번 주시면 문자로 VIP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발전의 가능성에 있어서 투기가 아닌 투자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자산의 증식을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협진 가능한 시나리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협진을 보기 전에 CI테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CI테크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아래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번 정도의 연간 뭐 상승률을 보였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9월 거기 그 강종현이 걸리는 그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 올라가야 됐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쭉 빠졌었다. 왜냐면은 세력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종목별로 이렇게 털어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I테크도 좋은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셨잖아요. 한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갖다가 거래량 터뜨리면서 끌어올리면서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 CI테크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종목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협진이겠죠. 왜냐면은 협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있었어 뭐 부채나 이런 부분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겠죠. 그리고 전환을 했을 거고. 거래 정지가 다시 풀리자마자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 올라갔다가 아래로 쭉 빠지는 거. 이거는 제가 그 대선충당 했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기관에 다 던지니까 이런 모양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난 종목들은 거의 모두 다 비슷한 패턴을 갖다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여기를 뚫게 된다면 분명히 다음 정고점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정고점 이까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슈가 좋죠. 회사 자체가 매출액이 100% 이상 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이까지 올리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고, 분명히 이 상황에서 다른 신규 사업 뭔가를 한다라고, 특히나 거기에 2차 전지가 되었든 아니면은 지금 보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재생이 되었든 아니면은 폐배터리 쪽이 되었든 플라스틱이 되었든 뭐 이런 쪽으로 폐기물 이런 쪽 이런 쪽이 되었든 분명히 하나를 갖다가 걸면서 진행이 될 거죠. 왜냐면 지금 협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HMR인데 분명히 이 HMR로 주가를 올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CI테크가 뭐 다른 쪽으로 우회성장을 했을 때처럼 CI테크와 동시에 뭔가 함께 뭔가 사업을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은 물은 타지 마시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 좀 지켜보세요.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여기 정보를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제가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은 이렇게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자체의 가치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55억이고 실제로도 4년 이상 동안 잠겨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력은 이 매출액이 뭐 10억 정도 나왔다. 이 정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10억이면 동네에 있는 잘 나가는 그 음식점 매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분명히 터트리기 전에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면은 그때 들어가서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거래량이 여러분도 안 보이시겠지만 4,100만 주 정도가 지금 터졌어요. 4,100만 주 정도가 여기 두 라인에서 터졌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쯤에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시하면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 하실 바에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디언즈 멤버십 단타클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월에 10만원 내시고 1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월에 벌어가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투자는 금액에 따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한 종목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100만원 기준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벌어가시는 거지 1000만원 넣으시면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가실 수도 있고 더 손실을 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런 종목 하지 않고 운영하기 때문에 단타클럽이 오히려 나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VIP 들어오실 분들, 고액 자산가들,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VIP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1년 동안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 수익률 늘려가실 수 있다는 거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협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케이스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무조건 대응하시면서 투자 수익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